포도는 이제 썰 같은 건데 이제 뭐 김경수 이 분이 이제 복권을 해서 다시 정치적으로 나오면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통령을 못하게 막는 거다 이런 썰이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지. 아 그럴 수 있어요? 그럴 수도 있겠지.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김경수 의원이 아마 구속이 됐고 그 시기가 아마 그때 비슷했을 것 같은데 나온 시기죠. 나온 시기. 그러니까 쉬운 말로 김경수라는 사람을 추대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.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힘이 갈라질 수도 있겠지.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뭐 정치 뭐 그런 계산을 했다면은 그런 것도 아마 전혀 없는 썰은 아니겠지. 그래서요 복권 시키는 거다. 뭐 그런 원래 진영을 살면 아무튼 정치적으로 지금 이해와 타산에 있으니까는 김경수 의원이 나온 거지.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에 운세대는 못 나올 건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라고. 근데 그게 있어. 이재명 대표하고 대립했던 이낙연이라는 분 지금 정말 조용해졌잖아.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은 이낙연 대표 같은 그런 거를 이낙연 같은 선택이나 행동을 안 하실 거야. 아 그런 말로는 안 한다? 그리고 어찌됐든 김경수 의원은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잖아. 그렇게 본다면은 한쪽으로 기우는 거는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겠지. 아무튼 궁합적으로 따진다면 이재명 대표랑 김경수 의원이 정말 잘 맞는다는 거. 삼합이니까 잘 맞아. 거기에 조국 대표. 조국 대표도 잘 맞지. 이렇게 셋이서 잘 맞아요? 잘 맞지. 그리고 조국 대표는 김경수 의원보다 칼이 더 많아 가슴에. 그렇기 때문에 뭐 현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현 정권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뼈저리게 겪으신 분이 조국 대표잖아.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로 치면 이재명 대표는 뭐 와이프까지 그 법인카드 몇 수십 번 달려들고 조사받고 그랬잖아. 그러니까 칼들을 가진 분들이 세 분이 합쳐진다면은 볼만하겠지. 누군가 칼춤 제대로 추겠지. 근데 김경수 의원을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수 있다? 그럴 수도 있어.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을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근데 이제 김경수란 분이 선택을 잘 하실 거고 또 이재명 대표랑 너무 잘 맞는다는 거. 그리고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누구하고 인연을 가져야 되는지는 분명히 맞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도 같은 사람이고 어차피 같은 당 소속이었고 또 같이 경선도 했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일 환상적인 조합은 그렇게 뭉쳐져야 된다고 봐.